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여러분들 웨이더 다 입고 다니시죠? 특히 저는 심스 제품을 주로 좋아합니다. 왜냐면 내구성이 워낙 좋기 때문이죠. 2016년 9월에 구입해가지고 벌써 6년이 지난 제품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멀쩡히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바지가 물이 약간 스며든다? 물이 직접적으로 안으로 들어오진 않는데 뭔가 이 발수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발수 코팅제를 주문했던 거죠. 자, 발수 코팅제는 이제 인터넷으로 서칭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제품이 좋나. 뭐 우리나라 제품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고어텍스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고어텍스에 적합한 발수 코팅은 아무래도 미국 제품이 리바이브 X라고 하는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발수 코팅제고 이거는 세탁용, 그러니까 고어텍스 세탁용 샴푸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아, 제 G3 웨이더가 이 방수력이 거의 다 됐는지 물만 젖다 하면은 바로 젖어버려요. 처음에는 물이 정말 거의 스며들지 않았는데 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발수 코팅을 하기 전에 이 클리너로 이게 고어텍스거든요? 고어텍스 전문 클리너로 세척을 좀 해줘야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샴푸니까 너무 많이 부어주면 또 인체도 좋지도 않고 또 이것도 애들 욕조라서 또 이상한 거 풀면 좋지 않아서 적당한 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웨이더를 넣고 약간 좀 불려줘야 된다고 해요. 여보세요, 지금 물에 닿자마자 바로 이렇게 젖어버렸어요. 이게 기능이 거의 다 됐다는 뜻이에요. 손에도 조물조물 쭉 올라가면서 씻어주면 된다고 해요. 이게 얼마큼 잘 씻어줄까요? 다행히 웨이더가 두 벌이라 한 벌은 이렇게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벌 있으면은 그 주위에는 코팅하고 나서 더 이상 낚시 못 가겠죠? 사람 길이만큼 웨이터가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이 제품 뒤에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아, 5분간 두라고 나오네요. 5분간. 아, 이렇게 세척을 마쳤습니다. 다 마른 상태에서 이제 그 발수제를 한번 뿌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발수 코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웨이더를 입고서 계류에 나갔죠. 그랬더니 완전 웨이더를 발수 코팅을 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거예요. 발수 코팅제를 29,000원 주고 한 통을 샀는데 이게 거의 한 벌 뿌리고 나니까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일단 물에 들어가 봐서 상태를 어떤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발수는 처음 해보는 거라 일단 낚싯대는 바닥에 두고요.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오, 이게 웨이더가 막 스며들었었는데 물이 그냥 떨어지네요. 물이 오,
좋습니다. 이게 제 웨이더가 예전에 그냥 입수만 하면 그냥 다 젖어버렸었거든요. 여보세요, 지금 물에 닿자마자 바로 이렇게 젖어버렸어요. 야, 좋긴 좋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이 발수 코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거 한 번뿐만, 이 지금뿐만 아니라 몇 번 더 발수 코팅을 해주면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웨이더가 오래된 것들은 여기에 쓰던 발수 코팅 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시간 지날수록 더 떨어져 내려가서 아무래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팅을 하고 나가서, 발수 코팅을 하고 나서 물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잘 젖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그냥 젖어버렸어요. 정말 초보인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해봐도 이 발수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는 뭐 발수 코팅제를 뿌리고 나와가지고 뭐 드라이로 말려줘야 된다, 뭐 온풍기로 해줘야 된다, 뭐 건조기에다 넣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자연 건조 상태로 놔뒀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발수력이 정말 끝내줬어요. 야, 좋긴 좋네. 물론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한 두세 번 더 해줘야 아무래도 발수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거가 지금 298g, 그러니까 이게 29,000원짜리인데 이거 한 통이 이거 한 번 뿌리고 나니까 다 없어지고 난 겁니다. 가성비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수력을 지켜본 바로는 정말 탁월한 제품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하고 나서 또 찾아보니까 500ml짜리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 6벌 정도를 뿌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품을 한번 사볼까 합니다.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협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발수 코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샀던 제품인 거고, 물론 모든 게 다 이 제품이 완벽하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또 좋은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잠깐 웨이더를 처음에 이렇게 플라이 낚시 시작하신 분들이 웨이더를 처음 구입하셔가지고 이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곧 이 심스 EG3는 고어텍스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가지고 관리법을 잘 몰라가지고 안에 다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 웨이더를 입고 나셔가지고 건조를 시킬 때요, 이 겉면이 마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습기가 찬 것을 빼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바지를 뒤집어서 말려주셔야 돼요. 여기를 말려주셔야지 사실 바깥 부분을 말린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웨이더를 말리실 때는 항상 그늘에 말려주세요. 그리고 계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에 말리면은 안 좋다고 하대요. 그래서 저는 햇빛에 말린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오래 입으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G3 웨이더 같은 게 보통 한 8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오래 입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이 역련된 그 웨이더를 이제 발수 처리를 해가면서 한번 입을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오래된 웨이더 있으시다면 한번 이 발수 코팅 한번 해보시면 정말 탁월하고요. 초보자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도 웨이더를 사셔가지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발수 코팅을 해주면 훨씬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뽀송뽀송하게
이게 발수가 안 되면은 안이 좀 축축한 게 젖어 들어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한 번쯤 이거 발수 코팅제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발수 코팅, 레이더 발수 코팅에 대한 콘텐츠를 마무리하고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